안녕하세요. 이영돈 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책타르시스의 유재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인구의 절반이 1년에 책을 빵 권을 읽는다는 사실 정말 너무나 슬픕니다. 그래서 직접 준비했습니다. 책의 해를 맞이해서 책을 직접 소개해드리는 시간, 책을 통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실 거예요. 저 따라오십시오. 책타르시스. 미드나이트 라디오의 작가 우리 남혜영 작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선생님 진짜 미인이시네요. 벌레 봤어요? 어제 그런 표정을 지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아, 이쁘단 말 보통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막 이렇게 하시나요? 아줌마다 보니까 리액션 이렇습니다. 예. 아, 결혼하셨어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아줌마를 보세요.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 아, 예, 예, 예. 네. 등단을 하신 지가 몇 년째 되신 거죠, 지금? 예, 등단한 지는 15년. 15년째. 예. 미드나잇 라디오를 내신 거는 얼마나 되신 거죠, 이게? 지지난달에 나왔으니까 가장 최근작이죠. 이 미드나이트 라디오라는 그 어감이 갖고 있는 굉장히 아날로그한 느낌 있잖아요. 라디오가 주는 그 아날로그함. 너무 영광이다. 아니 진짜로 책에서 그 라디오란 말의 제목을 들었을 때 오는 그 아날로그함이 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안톤 체호프였나? 달빛이 빛난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깨진 유리조각에 비친 한 줄기 비친 노래하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표현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네네. 선생님이야말로 그 표현력에 있어서 요즘 이 떠오르는 굉장한 신의시다라는 데뷔하신 지 꽤 되셨지만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새로운 작가의 극찬이네요. 발견.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스님께서 쓰신 그 책 덕분에 김현수보다 못한 게 뭐야? 이런 작가가 우리나라에 있었나? 그리고 마지막에 대박입니다. 나만 갖고 싶은 레어템 소장 작가. 레어템 소장 작가. 선생님 잘 되셨어요. 감사합니다. 돈 좀 보세요. 저희 작가들은 다 거지예요. 거의 대부분이 가난합니다. 다 서브잡이 있어야만. 아 진짜요? 예. 선생님 근데 그런 말씀 하시기엔 너무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오셔서 누가 봐도 너무 잘 살아 보이고 남들보다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얼굴 광을 갖고 계신데요. 예. 안 가난해 보여요, 선생님. 예. 아니요. 뭐 파트너가 있으니까 그나마 밥은 먹고 산다. 아 우리 예. 또 바깥 분께서 예. 남편 분께서 거의 뭐 스폰서죠. 그런 말씀도 선생님 작가님답지. 아니요 괜찮아요. 아 되게 재밌네요 진짜. 예. 일단은 요번에 새로 내신 책이 미드나이트 라디오예요. 근데 요거가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한 노래 하나 있잖아요. 그 헤드웍 헤드윙 All song here is a songlight. 제가 못 들어본 노래네요. 그래요? 예. All song here is a songlight. 그 노래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작가님께서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안돼 그거 절대. 아니 그 음만 흥얼흥얼 제가 알고 있는 노래인가 해서 흥얼흥얼. 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Midnight Radio. 아 그래요? 모르시잖아 이것 봐. 야 잘한다. 잘하신다. 예. 노래 부르고 박수 받아본 적 없잖아요. 창피하네요. 아 그래. 일단 책 뒤에 인물 소개가 좀 있습니다. 좀 봐야겠는데 15세 아이 엄마가 돼버린 철없는 소녀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8년간 복역까지 하게 된 초로의 택시 운전사 말씀하시는 인물들이 특이해요. 선생님처럼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 어쨌든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시니까 첫 번째 소설을 좀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스테이골드 그거를 좀 네네 반주자가 또 이렇게 조금 BGM을 또 그건 머신이거든요 이 친구가. 네네. 저희가 한번 연주를 해봐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가 했더니 아이는 어느새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다. 불편하지 않도록 조심조심 헤드폰을 빼주고 다시 아이의 머리를 편하게 누인다. 자식을 소유물로
일종의 투자 아이템으로 자기 결핍의 과잉 보상 상품으로 여기며 효라는 보답을 기대하는 한국의 많은 부모들, 부모 자식 간의 애착 분리가 명확치 않아 전 세계 유일 시월드 처월드라는 문화가 존재하며 엄친아 엄친딸이라는 이상한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나라. 이런 나라밖에 못 만들어진 나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에게 묻고 싶다. 새끼가 흙수저 부모, 무수저 부모라고 탓한다 한들 한탄할 자격이 과연 있냐고. 다 큰 자식을 넓은 세상으로 내보내긴커녕 시월드 처월드라는 감옥으로 불러들이는 이들은 결국 부모다. 어떤 금은보화가 부모에게 자식보다 귀하리. 나는 이 귀한 아이가 세상 모두의 사랑을 받길 원한다. 금으로 태어났으니 이젠 현명한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예쁘게 세공하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도 변치 않고 금으로 남도록. 감사합니다. 야, 선생님 진짜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글이 선생님 이미지랑 너무 달라요. 제가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글이 너무 좋네요, 선생님. 천재 아니세요, 진짜? 이 필력이 기가 막히시네요,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주는 거에 어떤 그 기대나 그런 것들이 담겨 있으니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거 자체가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좀 약간 내리사랑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정말 대가 없이, 정말 바라는 거 없이 주는 게 사랑인 것 같은데 그거를 진짜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명 깊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책 다 주시죠.